달구벌 만평.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동상도 세우겠다며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한대요. 사업비가 들어간 추가 경정예산안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자 반대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.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. 그 수기가 아니라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. 이민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.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한 건 실제로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보겠다고 해서요. 공을 넘겨 받았는데 이쪽 저쪽 보는 눈은 많고 그렇다고 거수기 소리를 들을 수는 없고 개 고민 좀 되시겠습니다. 대구 탄성군이 피슬산의 장애를 위한 차량과 무장의 길을 만들어서 누구나 절정을 감상할 수 있다며 열린 관광지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. 자, 그런데 막상 피슬산 최고의 장관이 펼쳐지는 참꽃축제 날에는 인파로 위험하다며 장애인 전용 차량을 차고지에 멈춰 세워놨다지 뭡니까요?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. 항시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제한을 두고 운행하는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저도 이 축제 초청장을 받았는데 공단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날짜는 축제 그 이후였어요. 라며 기가 막혀 해서요. 열린 관광지라 했는데 정작 축제 기간에는 닫힌 관광지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. 이번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정당 새로운 미래가 전국적으로도 당선인을 단 한 명만 배출하고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자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.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SNS를 통해 총선 후 허탈해하는 당원들 마음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. 창당부터 총선 참패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제 창당의 각오로 정비하겠습니다. 라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이유를 밝혀서요. 네. 선거가 끝난 뒤 어김없이 나타난 사퇴 행렬이라. 그런데 그 사퇴보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느냐 이겠지요.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.